저 사이도 있고요. 여기 사이도 있고. 크랙이 있는 걸 보고 회식동굴이라고 합니다. 여기 회식동굴. 그래도 급하게 가지는 않아요. 소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사람들. 아, 물이 밑으로는 보니까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밑으로 많이 가 있네요. 우회로 갈 때.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광역시 중구 무의동에 있는 무의도와 실미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다 보면은 영종도와 용류 그리고 무의도까지 쭉 자동차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은 용류 역에서 버스를 타시고 무의도까지 가시려면은 한 5분 정도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무의도 실미도를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셔야 했지만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놓여서 자동차로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서울에서 접근이 편합니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무의도와 실미도 오늘 찾아가는 곳입니다. 이번 무의도와 실미도는 오부작의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무의도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보이네요. 먼저 오신 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내를 잠시 보니까 물이 빠졌는데 그래도 실미도로 들어가는 갯벌에 물이 많이 차 있나 봅니다. 그래서 실미도로 오늘 가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의도에 있는 실미 해수욕장을 먼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썰물로 실미도로 건너갈 수 있을 때 입장료가 2,000원이 부과되는 듯합니다. 해수욕장 있고 여기 공중 화장실인데 좀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오토 캠핑장이 요 앞에 있나봐요. 요 앞에 화장실, 풀장, 샤워장, 야영장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차로 이렇게 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영화 촬영지 실미도는 저쪽인데 물이 들어와서 지금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미도에 소나무 밭이네요. 아, 밑에 차들이 많이 있어요. 소나무들이 엄청 우거져 있습니다. 아,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요. 아, 멋있다. 소나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나무가 쭉 이어져 있고 차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 이제 식당이 있네. 아하, 아, 이쪽은 더 좋네요. 넓어요. 식당들이 많지는 않은데 좀 있고요. 나무 밑에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저 멀리 갈매기가 가족 단위로도 왔고 데이트로도 참. 어, 저 밑으로는 보니까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밑으로 많이 가 있네요. 의외로 갈매기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옛날엔 요 앞으로 쭉 가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뒤로 아마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실미도 해수욕장이고 원래 영화 촬영기는 저쪽입니다. 저쪽. 근데 가운데 저기에 지금 물이 들어와서 못 가나 봐요. 요 앞에 갈매기가 있어요. 한 번 볼게요.
가까이 가도 날아가지 않네. 야, 졸고 있나요? 간지나고 잔잔합니다. 여기 실미도 해수욕장입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들어와서 실미도로 건너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실미 해수욕장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모래사장이 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게 껍질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매기는 언제 날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더 가까이 가서 서서히 바다 안으로 들어가네요. 이제 살짝 겁먹었어요.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허허, 들어갑니다. 그래도 급하게 가지는 않아요. 한 번씩 꼬라보고 쳐다보고 가요. 자, 앞에 갈매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가 날라오고 아마 설 것 같은데. 저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맨발로는 못 다니겠어요. 조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개 껍질 발 다치겠어요. 보세요. 오늘은 인천에 있는 무의도에 들렸습니다. 실미 해수욕장과 바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실미도와 한악의 해수욕장, 해상 탐방로와 기암 계석을 보여드리는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